요것들은 다 무엇인가요? 네, 요것들은 이거 택배로 왔어요. 어떤 아기가 보냈어. 택배? 요거는 감지아가가 준 선물인데 택배 온 거부터 택배 온 아가가 편지 썼어요. 헤라 엄마, 보고 싶은 헤라 엄마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꼿꼿이 찡해져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맞개명 와서 그 엄마에 대한 버린, 자기를 버렸대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는데 그게 그 녹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으로 감사 마음을 갖게 됐대. 그래서 올 한해도 잘 안 풀리던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려서 몸으로는 영체 반응이 없지만 영체가 큰 도움을 주신 것 같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친정 엄마 보러 가듯 친정집 가듯이 빨리 세 번째 맞겸에 가서 견성반 되고 싶은데 이번에 참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하고 보냈어요. 너무 아쉬워서 그리운 엄마 생각에 작은 선물 보냅니다. 당 떨어질 때 드시라고 수급 수제 초콜릿. 지리산 너무 추운데 엄마가 목 따뜻하게 감싸주라고 목도리. 지난번 유튜브에서 맡은 아들이 때 좋아하시던 마이쮸. 지난주 마이쮸를 폭탄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유명했던 영양계. 멋지고 존경스러운 헤라 엄마, 엄마를 만나서 행복해요. 하고 대전에서 김진숙 아가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수제 초콜릿이에요. 우리 아가 그냥 달콤하게 하나씩. 고급스럽죠? 수제 초콜릿이고 요거가 목도리 같아요. 목도리. 이게 예뻐요. 목도리. 그리고 이게 마이쮸. 마이쮸랑 영양제. 영양제. 자, 고마워요 우리 진수가기.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랑 맛있게 먹을게요. 나눠 먹을게요. 그 다음에 아까 힐링 세션 하러 감지아가한테 갔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줬어요. 이 아가도 또 한번 읽어줘야지. 또 서운하다가는 안 돼. 본래에서 오신 나혜라님 메리 크리스마스. 혜라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보답할 순 없지만 열심히 수행하고 스승의 뜻인 본래의 뜻 영체의 안배 속에서 마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보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섹시하고 멋진 스승님이자 섹시를 꽂혀서 친구 같은 어머니이십니다. 2020년 한해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 대속하신 만큼 세상은 우리가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헤라님과 더 재미있게 마음 공부하며 지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헤라님하고 이 아가가 이거를 이게 엄청 신비한 돌이래요. 네, 봐봐. 되게 이렇게 섬세하죠? 이 티벳에서 이걸 걸치기만 해도 깨닫는다고 해서 이걸로 뭐 깨달은 사람들이 쓰던 돌을 갖다가 만든 거래요. 그래서 헤라 엄마 하나 사주고 자기 거 하나 샀는데 이게 먼저 온 거 나 준다고 하면서 자 이걸 걸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티벳 같아요. 주술사 된 것 같아요. 주술사. 뭔가 이렇게 주술사. 근데 이게 이 돌이 제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염력이 있네. 진짜 염력이 있어요. 돌이 아주 신비한 힘이 있는 돌이에요. 진짜로.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건강식품이죠? 글루타. 글루타치온이라고 해서 약간 짝퉁이지만 자기가 취급하는 걸 난 줬어요. 아, 이건 지금 주술사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이거는 염력이 있으니까 갔다가 그 아기가 나한테 돌 선물을 많이 해요. 저번에 준 그 돌 옆에다 놔야겠어. 그 염력이 나와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건 무슨 미용 소금이래. 이거를 한번 뭐 이뻐진대라. 바디 미용 소금입니다. 바디 미용 소금. 바디 미용 소금 좋고 이거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랑 간식으로 크리스마스 파스타랑 같이 먹으라고 줬어요. 아까 너무 배고파서 제가 반 개 먹고 우리 수행 지도팀 아가들이랑 먹고 이렇게 남아서 두 개 반 이거 먹으면 돼요. 이거는 뭐야? 아우 사탕. 이거는 헤라 엄마 혼자 먹으래.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어? 이거 꼭 같이 먹습니다. 이거 맛있겠지? 네. 아우 맛있겠다. 우리 저 치타 일로 와봐. 치타는 어떤 색깔을 좋아해? 저는 그거 먹어봐.
역시 치타이 영어 먹을 너무 잘 알아. 자, 이것도 먹고 싶지. 우리 연지아가 한번 먹어봐. 어때? 맛이 영어네? 굉장히 영어. 굉장히. 자, 우리 진주아가 와봐. 진주아가도 영어만 가봅시다. 영어합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먹으면서 영어 맘을 느끼는. 수제 사탕이래요. 맛있대. 한 개씩 먹고. 이건 좀 이따가. 이거 모양이가 다르다. 아우, 너무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냈어.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이렇게 썼어요.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 47분에 적었다. 엄마께 2021년부터 후원 계좌로 11조를 하려고요. 갑자기 지금 11조라고 하지 말고 아가 후원금 명채 스튜디오 후원금이다. 헤라 엄마께 목숨을 맡길게요. 아유, 아가 맡기는 거 참 그거 그냥 줘. 맡기지 말고 언제 찾아가려고. 그럼 348 김태현. 이 이야기 닉네임 새벽별 숙장이는 소리인가봐요. 자, 우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쓸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또 여기 들어온 아가가 저한테 주고 갔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목걸이 주고 갔네? 목걸이 들어왔고요. 목걸이, 어? 어, 어, 어. 목걸이에요. 무슨 부엉인가? 이거? 네. 부엉이죠? 부엉 목걸이에다가, 이거는? 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맞죠? 귀엽다. 귀여워. H인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색깔별로 보냈네. 이렇게 색깔별로. 그리고 이거는 머플러 같아요. 머플러. 이거 민기 누나가 가져왔어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아우, 코로나 때문에 식당 안 돼갖고 자기 다니는 레스토랑 셰프잖아, 이야기가. 그거, 그냥 나왔나봐. 와갖고, 나 이거 줄게. 자, 여러분, 선물이 또 들어왔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 결혼한 아기가 있었어. 그 아기가 이 케이크. 크리스마스 축하 겸 자기 결혼 축하해달라는 거야. 자영아기 결혼 축하해. 잘 살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따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따로. 자, 이거는 우리 무지개 송은영 아기가 파란 장. 브로치예요. 머리핀도 안 하는데 차마 머리핀은 그렇고. 브로치를 달아줄 거예요. 흰색 드레스에. 또 이거는 그 배필순 아기가 이게 빵이래요. 근데 비싼 고급 빵인가 봐. 이게 이게 촌스러워서 뜯는 걸 모르겠네. 밤밤 슈가 어? 밤밤 슈톨렌? 밤밤 슈톨렌이 뭐예요? 아, 슈톨렌이 그 빵 종류예요. 근데 먹어봤어, 우리 아기? 저도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어. 아, 저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와, 이게 뭔가 되게 특이한 빵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이걸 한번 에라 모르겠다, 이씨. 반반 슈톨렌. 장식하네. 아,
이게 아픔이 있는 빵이었어요. 여러분 슈가 파우더. 아 슈가 파우더. 아, 아픔이 있어요. 자 그래도 불하지 않고 좀 잘라보세요. 여기 잘라서 그거를 또 에라 모르겠다. 이따 치우면 되네.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한쪽 먹어줘야 예의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어떤 맛인지 난 보지도 못했는데 처음 보는 거 같아. 어머 희한하다. 이게 단면을 좀 비춰주세요. 이게 한 달에서 보름 정도 과일을 처리하고 몇 주간 숙성 과정을 거쳐야 맛이 바로지네. 대박이다. 되게 정성을 들인 빵이네요. 더 이렇게 짧게 잘라줘 보세요.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이게 엄청 정성 들인 빵이구나. 그러니까 말린 과일이 막 씹히면서 새콤 달콤. 거기다가 약간 설탕 가루와 함께 먹어볼래. 달아. 달아요? 과일 같다. 뭐가 그리고 소모의 냄새가 나. 쑥성하다. 빵이야. 우와 신기해. 진짜 신기해. 과일 향도 나. 그리고 이런 여정하게 가져온 팥죽. 와. 팥죽 가져왔어요. 근데 다섯 개밖에 안 돼. 혜라님 드시는 걸로. 내가 먹는 걸로. 혹시? 네. 그래. 내가 그러면 욕심쟁이 하는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먹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기가. 연지 아가가? 연지 아가가 크리슈 마슈 크리스마스 선물. 그거 장미예요. 장미야? 네. 예쁘다. 아 예쁘다 진짜. 잘 골랐다. 고마워 아가. 잘할게. 이게 뭔가 너가 나한테 참여할 게 있었구나? 안에 카드도 있어요. 진짜? 카드. 산타 할아버지가 몇 명이야? 다섯 명. 오호, 사랑하는 헤라엄마. 이건 헤라엄마에게 사랑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저의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편집까지 잘 표현 못하는 소 같은 곰퉁이지만 이제 그 아가를 인정하고 귀요미로 뿡뿡 사랑 주고받으며 살아갈게요. 어떤 마음도 인정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헤라엄마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 인류가 영체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거를 읽으니까 네가 이제 소 같은 곰퉁이에서 벗어났어. 감사합니다. 맨날 소를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양성현 님이 주신 쿠키. 아. 양성윤 아기가 준 쿠키래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수행 시작하는 날이라. 지금 자. 자, 여기. 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거 이제 각자 마스터 아기들. 요거,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우와, 이거 뭐야? 쿠키. 쿠키, 아우, 이거 먹을 뻔 터져서 우리 아기들 살찌겠는데? 살찌겠는데? 살찌면 괜찮아. 오! 이거는, 오! 당장 먹을 각. 먹을 각, 맛있겠다. 저건 먹을 각. 또 있습니까? 줄줄이. 네. 이해도 있어요. 회원님이 주신 거고요. 인생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감사하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선물 포장지를. 예뻐. 거기도 편지다. 포장지. 편지다. 그 포장지가 편지예요. 포장지가 편지야? 야, 뭐 꽁꽁도 쌌어. 이게 뭐야? 이게 귀여워. 이게 이거야. 알았어. 아우, 진짜 어쩜. 야, 이거 20대 아기가 할 거를 나보고 하라고. 참, 지가 할 거를 주니 이게 참 우리 아기들.
참 내가 귀여워요 근데. 그런가? 자 이거를 내일 자가 고마워 이거 했지? 자 봐봐 이제 했어. 크리스마스 기념. 이건 뭐야? 김태현님이 주신. 이거 뭐지? 액자 만든 건가? 네, 나무 액자. 이게 이뻤나 보구나 이 옷이. 그리고 이거는 다 김태현님이 주신. 김태현 아기가. 네. 오 이게 뭐야? 손수건이 같아요. 손수건인데 레이스 레이스가 너무 레이스는 손수건. 아우 고아라 아까워서 못 쓰겠는데 이거 코 한번 풀면 끝나는데 어떻게 코 한번 풀면 끝나는. 이거는 성질이 급해서 곱게 못 뜯습니다. 양해를. 짠. 이게 뭐지? 무슨 풍경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아, 네. 아~ 새야. 아, 귀여워. 이거 어디다 다지? 문에다가 다시. 집 문이나 이런 데다. 대문에다가 다시면 돼. 그래야 되겠다. 아, 소리가 되게 이쁘네요. 청아하네. 아고 고마워 우리. 뭘 아고 뭘 이것저것 막 샀어요. 이 아기들이. 자 그러면 또 이거를 고맙게 받아주는 게 돌이죠? 그래서 현관문 이것도 달아주시고. 알았어요. 알았어. 자 이제 드십시오. 드십시오. 자 우리 엄마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서울거리 막 북적거릴 텐데 아 서울거리가 거의 유령도시처럼 마음이 쓸쓸할 것 같아. 마음은 쓸쓸하지 않게 포근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대신에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마스크 잘 끼고 방역 그 규정 잘 준수해서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에 좋은 호 코로나 예방에 좋은 호 챙겨 드리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해롬마도 한번 생각해주고 여기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한 번씩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에 서로 한번 생각해주고 마음 나눠봐요. 여러분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